부담이 없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노래를 하실 때 리듬감이 없는데 리듬감이 있는 것처럼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역시 원포인트 레슨 있어요. 야, 이거 그런구나. 서서 이제 노래를 하실 때 리듬감이 없는데 빨리 리듬감을 습득해야 될 때는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약간 강하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무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들려요. 오, 아, 신기하네. 오. 양쪽에만 강하게 하면 우와, 우와 이렇게 느껴져서 아. 리듬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할 때. 곽범 씨가 아까 네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까? 가능합니다. 어? 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노래를 이거 좀 박자를 맞추면서요? 네네네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니야. 제 대표님 표정 좀 보시죠. 아, 이거 말고 가끔 진짜 잘하는 노래 있잖아. 아, 홍시. 한 번만 짧게만 한 번만. 어디 스타일로? 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아니 아빠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웃음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어머나! 잘 꺾는데? 어머나! 괜찮습니까? 진짜로! 저 정도면 꺾기도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오. 기술도 가르칠 아, 수 그래? 있다. 그래? 어. 괜찮으세요? 아까 쳐냈는데. 아까 쳐냈었는데. 저 갔으면 좋겠다. 김민종 씨 흉내내는 소리 있잖아요. 아. 아무것도 이렇게 노래를 약간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 네네. 아무것도 가진 게 앞으로 가야 돼. 아무것도 이렇게 소리가 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면을 목소리로 찌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지, 그다음에 스텝의 강세. 그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아. 반키만 올려볼게. 아, 반키만 올려볼게. 올려야 소리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지금 막혀있거든요. 등치 위에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아. 앞으로 못 내서.